어, 누구시죠? 누구시죠?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기, 저는 요즘 골린이, 또 개그맨 이세진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 모르시나요? 네. 유행어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골프 치고 있는 이 병원입니다. 홀인원 가서 라운딩 해야지.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거. 아, 된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제 아셨구나.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아셨구나. 홀인원 가서 라운딩 해야지. 아, 그거예요, 그거, 아, 그거, 그거, 그거. 아. 근데 그 세진 씨가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좀 반하려고 왔어요. 아, 저희한테 반하러 오셨구나. 아, 그것도 맞지만, 네. 네, 두 분한테 반하는 것도 맞지만 골프에 반하다. 아, 그리고 또 네. 패션에 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의상이 지금 굉장히 어때요? 또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착장을 하고 왔거든요. 멋있었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엉덩이를 보여주세요. 저희 이 의상 처음 보셨잖아요. 네. 네. 폼은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페어라이어라는 브랜드 알고 오셨어요? 아, 그럼요. 알고 왔죠. 그러시구나. 네. By your smile, I was 저희가 이번에 골프에 반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 착장을 입고 쳤어요. 네. 네. 이 모습 그대로. 영상이 준비가 돼 있나요? 아,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보셨어요? 방송? 아니요, 아까 리허설 때 봤어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두 분의 골프에 반하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패션에 함께 반하는 시간 한번 여러분도 같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야 딱 걸어 나오니까 아 진짜 같이 가고 싶다. 동반자 한 명 딱 저기 비는데. 동반자는 저희 왜 세 명에서 찍는지 아세요? 왜요? 한 분은 시청자. 시청자 저희와 같이 동반해서 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 네. 아 모르셨구나. 아 그거였어요? 네네네. 아 진짜로? 네네. 아 나 몰랐어. 진짜는 거죠? 진짜야. 진짜요? 희진이 어디 갔어? 진짜야. 아 진짜였어요? 진짜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면 네 명에서 하죠. 자, 이제 티샷을 준비하는데 어우. 네. 지금 전데요. 아, 나이스 샷. 아, 좋아. 야, 아우 너무 잘 치신다 진짜. 그죠? 네. 지금 걸어가면서는 근데 뭐 어떤 대화를 하나요? 어떤 대화했죠? 일단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가지도 않는 우측으로 좀 갔어요. 언니들과 동떨어져서 갔고 이제 카메라에 구도상 제가 조금 커 보이고 언니들이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좀 약간 매칭이 잘 되게끔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아 그렇게? 아. 사실 저희가 보면은 정말 웃기잖아요. 네, 가영 프로랑 저는 키가 90이 좀 안 돼요. 90이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김서영 프로는 70이 좀 안 돼요. 아 80이 좀 안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저 아이가 따라도는데 땅강아지가 따라돌고 있거든요. 근데 땅강아지 멀리 있는 쪽이 이제 90 안 되는 아이들. 가까이는 이제 서영이가 서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언니가 근데 마음씨가 되게 넓다. 이렇게 또 지켜주네요, 또 동생이. 아, 그럼요. 네. 아. 사실 저희가 더 나비적으로 나오면 안 돼서요. 네. 지금 세 분이 다 입고 있는 게 지금 페어라이어 맞잖아요. 네네. 근데 이 브랜드가 되게 생소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봤을 때 옷들이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정말 예쁜 옷들이 많아요. 아, 데일리하게. 평소에 이런 의상 입으세요? 평소에 좀 약간 엘레강스한 거 좋아해요. 아. 근데 예쁜 옷들은 입고 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옷은 편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좀 옷이 이쁘면 뭔가 좀 불편해요. 버려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딱 스윙도 괜찮고. 네. 옷이 예쁘면 그냥 사진용? 홈쇼핑 하러 오신 거. 아래 번호로.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좀 사실 좀 궁금한 게 네. 있었어요. 이제 또 사실 이제 입회 가입을 하신 그 연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라고 좀 하나요, 그럼요? 저희는 선배보다 그냥 언니 동생인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아, 누가? 전 프로님이 내가? 나한테 선배라고? 선배님. 여기서 자, 여기서 군기. 군기. 아, 착한 척 하려고 했더니. 아니, 언니 너무 잘 챙겨 주셔서 사실 그 제가 너무 편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 방송이라 그런 거 아니야? 방송이어서 잘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좀, 두 분은 좀 친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원래. 원래 저희는, 네네. 골프 행사나 뭐 이런 라운드 할 때 필드에서만 잠깐 마주쳤었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거나 네. 뭐 프로그램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특이하고, 저도 좀 순환시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특이하고. 근데 이게 안 섞일 수 있는데, 그 코드가 맞는 특이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찍었어요. 그리고 저 지금 걸을 때 보면 네. 앞에 스커트에 트임이 있잖아요. 네네. 자칫 검은색이면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트임으로 이렇게 체크 무늬를 줘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더 고급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그 저 포인트가 또 스커트 딱 있고. 사실 저희가 운동선수잖아요. 네네. 운동선수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한 옷 많이 있거든요. 스포티하고 약간 좀 깔끔한? 그런데 이런 여성스러운 옷은 잘 접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성스럽고 예쁜 옷은 불편해요. 그런데 여성스럽고 예쁜데도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번에 입고 알았어요. 뒤에 차고 있는 게 저게 뭐죠? 저게 가방인가요? 미니백 같이 파우치 같은 건데 거리 측정기를 넣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이 오비 났을 때 재빠르게 누가 보기 전에 이제 꺼내서 칠 수도 있고 알까기 여성 치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도 넉넉하지 않고 네네. 뒤에 뒷주머니에 뭘 넣어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런 힙색 같은 거를 하고 다니면 뒤에 이제 거리 측정기나 뭐 필요한 티 볼 같은 걸 넣어서 다니면 편하더라고요. 아, 저게 힙색이, 그러니까 벨트랑 이제 일체형인 거죠? 네, 벨트백이에요. 아, 되게 괜찮다, 힙색. 저거는. 네. 그러니까 벨트를 따로 안 해도 그냥 벨트 겸 힙색 겸 해서. 제가 페어라이어 브랜드를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한 그런 스타일, 그리고 이 은은한 디자인 정말 굉장히 너무 고급스러운데 직접 이제 또 디자인하신 대표님이 오셨다고 해요. 네, 한번 만나뵐까 궁금한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한번 만나뵐게요. 대표님 직접 오셔서 스타일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진아입니다. 입고 오신 룩도 지금 페어라이어 제품이잖아요. 네, 오늘 어쩌다 보니 제가 좀 이렇게 또 페어라이어의 포인트 컬러로 또 이 세 분과는 좀 다르게 또 포인트를 주고 왔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영 프로가 입으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어때요? 저도 저런 핑크색 이렇게 파스텔 톤이 원래 페어라이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입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세련된 룩도 괜찮지 않나요? 아까 대기실에서 대표님 자기만 이쁜 거 입고 나 이런 거 입혔다고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랬나요? 말하면 어떡해. 아, 네. 그래서 지금 직접 모신 이유가 직접 스타일링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지금 이번 가을에 저에게 어울릴 만한. 지금 두 프로님께서 지금 입고 계시는 이 룩이 저희 붓더브의 메인
아우터이고. 아, 제가 메인을 입고 있는 거구나. 네, 지금 특히 지금 블링블링해요. 입으신 이 올 블랙인데, 네, 은은한 이런 반짝이 또 이런 펄감이 이번 시즌의 테마예요. 사실 이런 디자인이나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트위드가 우리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 시사에 네,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딱 자켓을 봤을 때 약간 입고 결혼식장 가도 될 법한 네, 그런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네. 네. 이걸 어떻게 골프웨어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입고 계시는 이 룩은 결혼식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뒤로 딱 돌았을 때 네. 이 기능성 소재의 뒤에 루킹과 또 이렇게 액션이 숨어 있어서 실제 스윙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해봐 주시면 그러네요. 여기가 늘어나요. 네네. 네. 아, 괜찮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도 늘어나요. 아, 그래요? 제가 네. 몸이 커가지고 네. 늘어남을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네. 이게 옆구리랑 어깨 네. 부분이 사실 이런 자켓은 되게 예쁘지만 스윙할 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기능성까지 네. 네, 넣으셔가지고 그게 또 페어라이어의 특별한 그런 차별화가 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우리 서영 씨가 보면은 또 막내잖아요 지금. 네. 막내인데 지금 입고 있으니까 조금 어른스럽고 네, 성숙해 보이고 네. 좀 고급져 보이고. 나 어른인데? 아니 좀 동안이고 좀 약간 귀염귀염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되게 어때요? 저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 저 너무 좋고 일단 결혼식 갈 때 옷을 따로 안 사도 될 것 같아서 일석이조의 느낌이 네.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요? 영부인이 약간 대국민 연설할 때 약간 영부인 스타일 약간 맞잖아요. 되게 네, 맞아요. 고급스러워요. 네. 네, 위치와 딱 이렇게 지금. 지금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입고 계신 그 아우터에 또 세트로 착이 되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올 블랙에 이런 화이트 디테일의 배색을 좀 스포티하기보다는 좀 더 페미닌한 그런 느낌으로 배색이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 이런 네. 단추 디테일도 다 신경을 쓰시는 거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래퍼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옷에 대해서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정말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껴져요. 계속 네. 생각을 하니까. 네. 피땀눈물. 그러니까 피땀눈물 진짜 영혼을 네. 갈아 넣어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저희가 전반 지금 나인홀까지 이제 봤는데 또 이제 그늘집 들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늘집 가서. 맥사 가서 그늘집 한잔 해야지. 장난 다른 집 아니야. 네네. 후반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